342장 너 시험을 당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여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 시편 말씀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를 보면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시편의 내용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물론 다윗이 고백한 시 중에는 뭐 기쁨에 관한 시도 있고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노래, 즉 애가의 시도 굉장히 많고 자신의 삶과 또한 처한 상황으로 인한 탄식의 시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그만큼 굴곡진 인생,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충분한 동행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35편의 시편은 다윗의 애가, 즉 다윗의 슬픈 노래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먼저 이 35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11절부터 10절까지, 또한 11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8절까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시인은 원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즉 원수로부터 이렇게 박해와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쉽게 말해서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까닭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 어른이 봐도 좀 너무 심하다, 그러한 폭력들이 굉장히 많죠. 가해자들을 잡아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재미로 그랬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 보는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지만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큰 울분이고 큰 상처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원수들과 싸우고 있고 그들이 다윗을 억압하고 억눌러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까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윗을 집어삼키려는 원수들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여기서는 웅덩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웅덩이에 그물을 감추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정을 파서 다윗이 그 함정에 빠지기도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다가오면, 눈에 보이면서 다가오면 이렇게 싸울 준비라도 하죠. 어떤 대비를 할 텐데, 웅덩이에 그물을 숨기고 깊은 함정을 파서 빠뜨리려는 그러한 것들은 다윗이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고 원수들로부터의 압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며 또한 그물과 함정을 피할 길은 오직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원수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고 비록 함정과 그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벗어날 수가 있다면 아마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까닭없는 어려움 속에서, 까닭없는 그들의 압제와 고난과 또한 그물과 함정 속에서 지금 다윗은, 시인은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모든 간구의 근원에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는 분이심에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곧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을 노략하고 빼앗는 자들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심에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새벽 강단을 통해 나누고 있는 그 모든 시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그 이유, 그리고 시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근원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때로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들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요구와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강자의 손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한 억울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 다 기대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앞에서 까닭없는 원수들의 그 압제 속에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까닭없는 그 압제 상황을 넘어서서 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고 또한 분노에 찰만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원수들은 모두 시인이 선대했던 자들입니다. 원래 시인이 악하게 행동했던 또한 못살게 구웠던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시인이 선함으로 그들을 대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증인들이 시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로 시인을 고발합니다. 이는 분명 시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가뜨리고 모욕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불의한 질문들로 다윗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은 다윗이 원래는 굉장히 선으로 대했던 자들이었죠.
13절부터 14절 이 두 구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인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대상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 지금 압제하는 이들을 시인은 친형제처럼 대했고, 나아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 앞에 마치 자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고통하듯 슬퍼하듯 그렇게 함께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어줍지 않은 적당한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그 슬픔과 간절한 애처람으로 나에게 함께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준다면, 나의 고난과 함께 해준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동일한 경험을 했다면,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깊은 지극히 슬픈 위로와 또한 금식으로 나와 함께 해줬다면 저는 그 상대를 결단코 잊지 못할 겁니다. 나의 은인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상대 원수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향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까닭 없는 어려움, 까닭 없는 그 압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들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이들은 그 시인을 더욱더 압제하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심지어 시인은 알지도 못하는 불량한 집단을 통해 이 악한 자들의 시인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시인이 그들을 악으로 대했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선으로 다가갔고 그들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은 그 선을 악으로 시인에게 갚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서 관망하지 말라, 즉 그냥 구경하지 말 것을 간절히 구하죠.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이 시인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의를 악으로 바꾸는 이 악인들을 여호와께 가만히 두고 보지 말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까닭 없는 압제와 고통 속에 살다가,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은 선함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독만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잘못을 여호와 앞에서 하나 둘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서로 눈짓하게 하지 말아달라, 거짓말로 모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이 원수들의 악함 또한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이 부분에서 재판장에서 서로 간에 송사가 오가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법정에서 시인이 가장 신뢰할 것은 오직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22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 즉 까닭 없이 시인의 발을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을 보셨으니 이들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어달라라고 시인은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이 원수들과 악인들을 향해 그의 합당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지금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소망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죠.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재산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내뿜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24절부터 26절에서 극적인 반전과 대비의 모습이 나타나죠. 악한 자들은 소원을 성취했다라고 기뻐하지만 아무것도 실상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는데 그들의 악함을 이미 다 아시는 여호와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수치와 욕과 낭패를 당하는 모습, 이 모습을 시인은 여호와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시인은 요청할 수 있었고 그 대역전극을 기대할 수가 있던 것이죠. 주안의 한해 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로서 또한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까닭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분명히 선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는데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아낌없이 마음을 다 주었는데 배신과 모욕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낙심에 빠질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판가름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원수들과 함께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함께 싸울 때 내 편에 여호와께서 서서 싸워줄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까닭 없는 어려움, 또한 나는 분명히 선하겠는데 그들이 악독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한 판단으로 우리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은 분명히 오해가 넘치는 땅이죠. 우리는 분명히 선을 행하지만 악한 것을 경험할 때가 한두 개가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선한 행실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편에 서서 늘 싸우시는 여호와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악한 자들, 악독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인은 선을 행했지만 그 악한 자들은 그 선행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넘어뜨리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또한 역전시킬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도 손가락질 받고 또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순간에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지만 악으로 갚는 자들의 그 악행 또한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할 때마다 더욱더 굳건히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공평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